첫 번째, 화면 컨트롤하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화면 축소 확대가 가능합니다. 구독자도 확대. 두 번째, 뷰. 화면 설정하기. 화면 왼쪽 위를 보면 퍼스펙티브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4분할로 볼 수 있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뷰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화면 뷰 버튼 옆에 검은색 작은 삼각형을 누르면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 뷰 설정으로 들어가면 다른 뷰로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렌더링 뷰. 아까처럼 각 화면 뷰 버튼 옆에 검은색 작은 삼각형을 누르면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 메뉴들 중 화면처럼 와이어프레임, 음영, 렌더링, 엑스선 등 다양한 렌더링 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드 설정하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리드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그리드 메뉴에 들어가면 그리드 선 개수 입력 창에 원하는 개수를 입력하면 원하는 개수만큼 그리드가 설정됩니다. 다섯 번째, 배경 색상 설정하기.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화면 표시 메뉴에 들어가 배경 탭 안에 컬러바를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색 선택 확인 누르면 배경색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간단한 도형 그리기. 육면체의 아이콘을 누르면 명령이 실행되는데 그리는 방법은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사각형의 크기를 설정하고 Z축으로 이동하면 사각형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어 육면체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끝점을 눌러주면 정밀의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동 복사 회전하기. 누가 봐도 이동하는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물체의 이동 시작점을 클릭 후 이동할 끝점을 눌러주면 이동이 완료됩니다. 다른 뷰에서 이동하면 뷰를 기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복사할 것 같은 아이콘을 누른 후 복사할 기준점을 클릭 후 복사할 위치에 가져다 클릭하면 복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복사는 정신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누가 봐도 회전할 것 같은 아이콘을 누른 후 회전할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기준선을 만들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회전이 완료됩니다. 또한 기준선을 정하고 물체가 회전할 때 원하는 각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룹하기. 화면과 같이 물체가 많을 때 일일이 다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대 그룹을 사용하는데요. 그룹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원 3개가 모여있는 아이콘을 누르거나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됩니다. 그룹 해제할 때는 해제할 그룹을 선택 후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거나 원이 흩어져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레이어 관리하기. 오브젝트를 다른 레이어로 분리하면 렌더링할 때 각각 다른 재질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새 레이어 아이콘을 누르시면 레이어가 생성되고 그 레이어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옵션 창이 뜨는데 이중 이름 바꾸기를 누르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색상 바꾸기입니다. 레이어 옆에 검은색 네모를 더블클릭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레이어 색상이 바뀝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각각 다른 레이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레이어 아이콘에서 작은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레이어 변경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고 변경될 레이어를 클릭 확인을 누르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창에 전구를 껐다 켰다 했다 하시면 해당되는 레이어 물체가 없어져다가 생겨다가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선택 툴로 개체 선택하기. 지금은 세 개밖에 없어서 필요하진 않지만 추후 복잡한 모델링과 개체 수가 많은 모델링을 할 때 유용한 툴입니다. 두 개를 선택했으나 선택한 개체 말고 그 반대의 개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반전 툴이 있습니다. 또 레이어로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 선택 툴과 솔리드만 선택이 되는 솔리드 선택 툴, 서피스 툴, 커브 툴, 점 툴이 있습니다. 점 툴은 화면에 있는 점만 선택이 되는 툴이고 커브 툴은 화면에 있는 커브만 선택이 되는 툴입니다. 열한 번째, 개체 숨기기. 숨기고 싶은 개체를 선택 후 꺼진 전구 모양인 개체 숨기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로 개체 숨기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아이콘 아래 작은 삼각형을 눌러 개체 표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개체 잠금하기. 개체를 잠그고 싶을 때 쓰는 툴입니다.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 후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는 개체 숨기기와 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체 풀기가 적용됩니다. 13번째, 속성으로 레이어 관리하기.
레이어 툴이 아니어도 레이어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속성 탭에서 바꾸고 싶은 레이어 이름을 선택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표시색은 하나의 레이어에서 두 가지 이상 속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 부분은 따로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ISO 커브 표시는 개체의 십자선 표시된 부분을 안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ISO 커브가 표시되고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ISO 커브가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화면처럼 레이어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레이어 상단 화살표를 눌러 위아래로 이동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제도 기능. 라이노에서 간단한 제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 그리기, 곡선, 원, 타원, 호, 사각형, 목각기, 둥근 모서리, 그리고 치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선 거리, 수직 거리, 대각선 거리 방법은 아이콘을 누르고 시작점과 끝점을 누르면 끝입니다. 또한 원의 지름, 반지름, 각도, 텍스트 기입 등 오토캐드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해치도 넣을 수 있는데요. 해치 아이콘을 선택하고 해치를 넣을 커브를 선택. 단 커브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원하시는 해치를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15번째, 메이크 2D. 제도 탭에서 메이크 2D 아이콘을 선택하고 사면도로 만들 개체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중에서 4뷰 미국을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사면도가 추출됩니다. 16번째, 자르기와 분할하기. 먼저 트림입니다. 트림 아이콘을 누르고 칼의 역할을 할 커브를 선택하고 그 다음 잘릴 커브를 선택하면 트림이 완료됩니다. 자, 다음은 분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분할 아이콘을 누르고 트림과 반대로 분할될 커브를 먼저 선택 후 칼의 역할을 하는 커브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시면 분할이 완료됩니다. 자, 분할과 트림의 차이점은 자른 커브나 오브제가 없어지면 트림, 없어지지 않고 잔여한다면 분할입니다. 17번째, 이미지 가져오기. 서피스 아이콘 아래 작은 삼각형을 누르면 다양한 아이콘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림 프레임을 눌러줍니다. 그럼 불러오는 창이 뜨는데 불러올 이미지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그림 배치할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불러와집니다. 이 이미지는 개체로 잠그거나 숨길 수도 있고 레이어로 따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뷰에서 불러오면 영상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텍스트 쓰기. 텍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T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텍스트를 쓸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화면처럼 넓은 공간에 원하는 텍스트를 작성하고 글꼴 크기, 솔리드로 만들 것인지, 서피스로 만들 것인지, 커브로 만들 것인지 선택 후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죠? 한 번만 보고는 절대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설명란에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지정해놨습니다. 만약 모델링을 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 아래 시간을 보고 원하는 장면만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앞으로 저의 모델링 많은 시청 바랍니다. 혹시 원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